안녕하세요. 문화투데이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한주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네, 중국말로 하실 건가요? 저는 해외에서 사는 해외 동포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말을 어떻게 잘하세요? 저희 부모님과 외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우리 전통 옷인 한복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해와 미국 유엔본부 또 카네기홀 등에서 한복 공연을 했고요. 네. 또 8월 달에는 몽골에서의 한복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협회는 2017년에 설립한 한중 양국 간 경제, 문화, 투자, 교류 활성화하는 글로벌 단체입니다. 2018년 5월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1회 1대1로와 한중 기업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포럼 개최를 통해서 양국 간의 많은 기업 간의 경제 교류화가 활성화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 23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2019 팀월 타오보 플랫폼을 통한 뷰티, 미용, 또 스킨케어,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중소기업 브랜드 설명회를 주최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5월 23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2019 팀월 타오보 한국 브랜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제는 주춤해졌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는 한국 중소기업 기업들 중국 글로벌 수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협회에서는 어렵게 알리바바 소속 팀월과 타오보 그룹의 관련 책임자들 모셔서 이번에 활동을 개최하게 됩니다.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류 활동이라고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행사이군요. 요즘 그 SNS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한 왕홍 마케팅이 활성화됐다고 들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요즘은 왕홍들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는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나 팀몰, 알리바바 소속 팀몰, 타오보, 특히 타오보 같은 경우는 중국의 톱 왕홍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왕홍을 통해서 해외 상품 그리고 중국내 상품들을 많이 이제 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타오보의 직속 톱 왕홍도 이번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이 왕홍은 대단한 왕홍, 팬이 한 500만 명 가지고 있는 왕홍입니다. 굉장하네요. 그래서 왕홍도 이번에 설명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소통을 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중국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8년도 1월 1일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이 나오고 각 플랫폼 회사들마다 새로운 정책과 기업 경영 등등을 새롭게 지금 확보를 짜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에 이번에 타오보, 텐모 등 그룹에서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해서 많은 제품들을 입점하고 또 글로벌로 수출하는 하나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이 523 행사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 이선호 회장님과 말씀 나누었습니다.